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힐링수다로 행복을 전하는 오행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휴일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지금 시간이 참 빨리 가요. 특히나 이렇게 이제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또 매주 이렇게 정해져 있는 행사들을 진행하고 강의를 하고 또 이제 지방을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 그래도 조금 시간이 있어서 집에서 여유롭게 보내면서 책을 한 권을 발견을 했어요. 제 뒤에 책꽂이에 책이 많잖아요. 그러는데 예전에 사서 봤던 책들, 또 사놓고도 못 봤던 책들인데 무심코 이렇게 딱 보는데 이 책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심연이라는 책이에요. 심연이라는 책인데, 서울대학교 배철현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언제 샀냐면, 이렇게 책을 샀을 때 날짜를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근데 2017년 7월 15일에 샀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책을 그러면은 한 2년 가까이 됐잖아요. 이 책을 산 지가. 그래서 이 책을 내가 다 봤나? 안 봤나?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요, 제가 밑줄을 쳤느냐, 안 쳤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저는 책을 볼때 조금 밑줄을 막 치면서 때로는 메모를 하면서 그렇게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볼 때도 그 밑줄 치 부분만 쭉 읽어봐도 좀 느낌이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편인데, 무심코 이게 딱 들어왔는데 되게 편안하게 볼수 있었던 책. 그때 그래서 뒤까지 거의 밑줄이 딱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우리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께 소개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 서울대학교 배철현 교수님이 이거를 이제 4단계로 표현을 했어요. 심연. 심연이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심연은 이제껏 우리가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미지의 땅이다. 심연은 우리가 지금까지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경험한 적이 없는 미지의 땅이다.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곳. 그리고 태초의 샘물이 용소 숨쳐 광활한 바다를 만들었다는 세상의 배꼽이다. 이 심연의 존재를 알고 운명적인 여정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심연이라는 제목과 또 우리 교수님이 네 단계로 첫 번째는 고도, 두 번째는 관조, 세 번째는 자각, 네 번째는 용기. 이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심연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그런 미지의 땅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이 4단계로 해서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첫 번째가 고독이라 그랬는데,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고독.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가끔 저도 이제 막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하다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되게 편안하고 행복감도 누리고, 어제 오늘은 제가, 막 이제 요즘에 살이 막 쪘다는, 배가 막 나오고, 원피스를 입으면 막 배가 나와서 되게 내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운동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겠다고 말해놓고는 사실은 그것을 제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밥을 안 먹으면서 점심만 먹고 아침 저녁을 굶을까? 그러면서 하려고 하니까 제가 군것질을 원래 안 해서 밥 굶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굶어서 되는 게 아니다.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주변에서도 얘기를 하셔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담배꽁초 줍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1시 반에 저밤 11시 반에 나가서 담배꽁초 줍기를 하고 그다음에 공원을 좀 돌고 올라올 때 계단을 올라오고 오늘 아침에도 잠깐 계단을 한 번이라도 제가 21층에 사니까 한 번이라도 올라와야지 하고 내려갔다가 밖에를 이렇게 아침에 잠깐 산책을 하는데요.
혼자만이 느끼는, 누리는 그런 시간 속에서 되게 행복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심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미지의 세계를 내가 몰랐던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에 무지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부터 저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책 소개를 들으면서 미지의 세계, 여러분이 몰랐던 또 다른 나, 내면의 심연을 찾아가는 그 길의 첫 번째가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 예전에는 혼자 있는 거 되게 못했고, 어디를 혼자 가는 것도 되게 싫어했고, 밥도 혼자 먹는 거 싫어했고,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밥도 혼자서 잘 먹고 혼자 하는 거를 나름대로 즐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고독, 혼자만의 시간 갖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관조예요. 관조.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견하기. 가만히 보면은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 시선은 항상 밖에서 보이는 것들, 내 귀로 밖에서 들리는 것들, 냄새, 오감을 통해서 밖에 있는 것들을 계속 집중을 해 있지. 내가 나에게로 그 오감의 시선을 나에게로 돌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바라보고, 또 들리지 않는 내 안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내 안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맡을 수 있는 그런 것, 그게 바로 이제 관조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견하는 것. 아, 내가 그랬구나. 나 이래서 내 감정도 좀 알아차려. 내가 이래서 화가 났구나. 내 이래서 지금 기분이 좋구나. 나는 이런 걸 하고 싶구나 하고 나를 관조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가 나고 뭔가 속상하고 뭐가 내 마음대로 안될 때는 내 마음을 보기보다는 그 이유를 찾잖아요. 변명이나 핑계를 댈수 있는 거리를 찾다 보니까 그것을 누구한테로 돌려요? 타인에게로 돌리죠. 그래야 내가 마음이 좀 위로받는 느낌이 들어서일까요? 가끔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안 해주셨잖아요. 라는.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관조는요, 우리가 심연의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고독,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두 번째는 관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견하기. 그거의 방법으로는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견하는 거는 글쓰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셀프토크를 권유를 하는데요.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감정을 그대로 읽어주면서, 사랑하는 행자야, 너 오늘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지. 그래서 네 감정은 이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 속상했지라고 그 느낌을 그대로 글로 쓰는 거예요. 상황이나 느낌이나 앞으로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그랬을 때 나를 좀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각이에요. 비로소 찾아오는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계속 에너지가 밖으로 있으면 제대로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내면으로 집중해서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고 나를 있는 그대로 관조를 하다 보면,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나는 이런 걸 생각하는구나 하고 느끼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용기죠. 아, 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본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봤을 때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자기다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신의 마음 속 깊은 곳을 본 적이 있는가? 그 깊은 곳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네 가지를 좀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의 내면으로 집중하고
몰입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내 안에 그 심연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몰입이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이, 자신을 새로운 시점, 높은 경지로 들어 올려, 그곳에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연습이며, 그게 몰입이란 얘기죠. 자신을 새로운 시점, 높은 경지로 들어 올려서 그곳에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연습이고, 군더더기를 벌이는 행위다. 몰입이란 알게 모르게 편견과 고집으로 굳어버린 자신을 응시하면서 그것을 과감히 유기하는 용기다. 유기한다는 것은 버린다는 얘기죠. 내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라든가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보통 보면 나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래서 안 돼. 원래라는 건 없거든요. 물론 타고난 성향들, 성격들, 체질 뭐 이런 거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어떠한 행동 패턴을 바꿀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나는 표현이 없는 사람이야.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원래 안 해봤고 원래 나는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깰 수는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내 편견이잖아요. 나는 원래 그거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 근데 나도 할수 있지. 말, 표현 안 하던 것. 사랑한다는 말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그런데 우리가 말은 할줄 알잖아요. 글 읽을 줄 알잖아요. 그러면 사랑해, 사랑해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은요, 그 행동 패턴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언어를 바꾸면서 아니면 어떠한 행동을 바꾸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변화를 하고 또할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겨나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 교수님이 제가 이제 이책 내용을 다 얘기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런 나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우리는 지금 그냥 가장 보통 보면은 먹고 사는 생존의 욕구, 그래 내 하고 싶은 거, 남들 여행 하고 싶다는 것이 어쩌면은 여유롭게 사는 것, 편안한 것, 고통이 없는 것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내가 추구하는 삶?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거는 아직 내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에게 묻고 묻고 물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철현 교수님은 그런 것들을 심연에, 이제껏 내가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미지의 땅, 내 안에는요, 또 다른 내가 참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나의 정체성은 모든 것이 거의 다내 기억, 경험으로 인한 기억된 것으로 인해서 나는 누구야 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거든요. 저 역시도 제가, 많이 아프고 여자로서 아프고 힘들어 봤고, 그러기 때문에 이 강사의 길을 가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내가 아프고 힘들었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 그들이 편안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나의 정체성. 나는 참만남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요. 제가 경험한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는 그게 나의 전부일까요?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내 내면의 잠재 능력이라든가 무한한 능력, 그리고 또 내가 추구하는 내가 가진 달란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미지의 땅을 찾아가는 것, 그게 심연이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나의 전부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몰랐던 또 다른 내 안의 나를 발견해 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큰 사람이 되고, 더 선한 영향을 사회에 미치고,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 온 사명을 그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심연은 그런 나의 사명을 찾아가는 것, 나다움을 찾아가는 것, 내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 이게 심연인데 그러는 방법으로 우리가 고독, 혼자만의 시간 갖기, 관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견하기, 자각, 비로소 찾아오는 깨달음의 순간, 용기, 자기다운 삶을 향한 첫걸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 저는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요, 없어요.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아, 그런 세계가 있단 말이야?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고? 이러면서 알게 되고 그게 궁금해하고 계속 가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저를 정말 많이 10년 동안 발견해 온 거죠. 10년 동안 제가 이렇게 발견해 왔다면 앞으로 제가 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몰랐던 저를 알아가면서 저의 몰랐던 잠재 능력을 키워서 정말 자기다움, 나다움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분명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못해. 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그 틀을 깨고 또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그런 여러분이 아마 앞으로 남아있는 삶, 우리 100세 시대, 120세, 150까지 더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이란 그런 거라고 해요. 행복의 정의도 다 다양하지만 내 하루의 삶 속에서 기분 좋은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몰랐던 나를 발견하고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되게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또 자신에게 집중하고 심연의 여행을 떠나면서 심연을 찾아 여행을 떠나면서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는 오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